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올 것이네. 앞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자네들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네. 물론이죠. 좋아. 이 차례 내가 쟤보다 훨씬 강해지도록 스킬 강화 방법을 알려줄게. 역시 새로운 스킬을 배울 만큼 강력한 스킬이 늘었어. 유후! 스킬을 사용하려면 스킬 등록을 해야지. 스킬의 배열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. 네가 직접 편한 대로 배치해봐. 이제 진짜 스킬 강화에 대한 이야기야. 잘 들어. 스킬 강화를 하기 위해선 진기와 무공 비서가 준비됐으면 강화 버튼을 터치. 간단하지? 이곳에서 자객들과 산백의 흔적이 사라졌네. 대사양이 참파 공주님을 구하셨을까요? 자객들은 문제없다만 산백이 홀로 생명을 상대하긴 무리일 게야. 잠깐만요. 난 약초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. 하나만 알고 두편 모르는 말씀. 어서 가자. 그냥요? 처음 보는 오마에게 도전! 어때요? 에휴, 알았다. 다치는 대로 잡고 보자. 힘불 오마구나. 죽은 것 같아요. 오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. 산파는 어디 있는가? 생명.
사용의 무공 실력은 그래 걱정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. 조금만 지나면 바로 은행골이에요. 마을에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마물들만이라도 처리해놓자. 잠깐! 좋은 걸 알려줄게. 활력을 이용해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이야. 활력이 활성화되면 추가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는데 효과가 적... 여기 표시 보이지? 이 활력은 채집, 채광, 운기 조식을 통해 조금씩 충전할 수 있어. 아래 버튼 보이지? 상점에서도 충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. 정신 차리시오. 내가 당신을 구해낼 것이오. 개집이 살아있어. 주변을 샅샅이 찾아.
대통령의 기운이 은행골까지 영향을 끼친 것 같아. 우리끼리 별 수 있나요? 일단 마을로 들어가 사부님을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. 어? 사부님이 벌써 와 있어요. 경비병들에게 듣자니 마을 앞 언덕에서 복면 자객들이 대죽음을 당했다더군. 그 자객들이 내가 찾던 이들이 맞는 것 같네. 혹시 그 중에 젊은 여인을 본 적은 없던가? 꼭 확인을 해야겠네. 한 자객이... 라이크, subscribe, hit the bell. Thanks for watching.